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로고 퀴즈를 해볼 거예요. 구독! 여기 문제들이 많은데 색깔이랑 색깔 너무 쉬울 것 같고 로블록스 게임 여긴 회사 음식도 있고 동물이랑 타워 이름 캐릭터랑 더하기 빼기 수학 문제도 있는 거냐고? 여기 나라도 있고 과일 엄청 다양한데 저는 캐릭터부터 해볼게요.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도전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알고 있죠. 같이 풀어봐요. 여기에 입력하는 건가 보다. 이건 루피. 한글로 해야지. 단막 루피 뭐 이런 건 아니겠지? 단순하게. 맞았다. 저기. 이 주인공들이 나오는 거냐고? 이 모를 수가 없지. 뽀로로. 조금 옛날 캐릭터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패티 아닙니까? 친구들도 모두 알죠? 여기 어려운 티니핑이나 나왔으면 엄청 헷갈렸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그분이잖아요. 그쵸? 이 초록색 공룡이었나? 크롱. 크롱이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요? 이건 꼬마 버스 타요. 이렇게 주인공만 데려오면 전 모두 맞출 수 있답니다. 이건 최애 아이의 호시노 아이라고 적어야 되나? 그냥 아이라고 적어야 되나? 일단 호시노 아이 맞을까요? 맞다. 빨리 지나가야 돼. 오호, 이것도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이분은 출동이다. 로보카폴리. 맞죠? 좋아. 이건 누가 봐도 그림에서 느껴지는 호빵의 기운, 호빵맨. 이런 캐릭터들이 있구나.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도라에몽입니다. 쉽잖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래, 어렵지 않아야 맞춰서 나갈 수 있겠지? 이건 펭수. 이 기차. 이 주인공들 이름은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토마스. 저 어렸을 때 이 표정이 너무 무서웠는데.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짱구. 저도 짱덕입니다. 여기 마멜이라고 적었네. 마이멜로디라고 적어야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마이멜로디. 됐다. 이분은 콩순이 아닌가요? 콩순이도 많이 컸겠다. 아직 유치원생인가? 탈출의 문이 통과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맞춰서 통과하면 됩니다. 아이돌 왠지 하다가 모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에 보지? 색깔은 너무 쉬울 것 같고 로블록스 게임을 보니까 아는 게 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일단 동물로 가봅시다. 캐릭터를 맞추고 동물로 왔습니다. 이건 뭐 종까지 쓰는 건 아니겠지? 개? 개라고 쓰면 안 지나가지나요? 그렇네. 강아지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강아지 됐나요? 엄청 귀엽다. 이건 당연히 고양이겠죠? 고양이. 엄청 늠름하게 서 있잖아. 곰. 못 맞출 수 없는 동물들이다. 이건 목이 기다란 기린. 누가 봐도 이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됐다. 쉬운 문제만 나오네. 동물도 이건 뱀. 얼굴을 보아하니 독수리시군요. 친구들도 잘 맞추고 있나요? 이게 너무 쉽죠? 이것은 가을의 제철인 꽃게입니다. 다 먹을 걸로 보면 안 되는데 꽃게. 이거 너무 귀여운 꿀꿀이 아닌가? 아기인가봐요. 엄청 귀엽네. 돼지. 이거 상어. 띄어쓰기 하면 안 지나가지나 보다. 상어. 이것은 호랑이입니다. 됐다. 이것도 사막여우 맞죠? 맞을까? 맞을걸? 귀여워. 이건 뭐지? 요건 살짝 헷갈리는데? 코카일까요?
코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던 것 같고. 이, 뭘까? 뭐 집어넣는 거야? 카피바라? 맞을까? 오, 맞았어. 아니, 이곳은 처음 보는 건데. 이 뭐야, 이름이? 이거 엄청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로 등록됐다는. 하, 이거 이름이 뭘까? 얘들아, 알고 있니? 블록? 뭐라고 하는데? 블로우피시? 아, 그런 거 아닌데? 이름을 알려줘! 누군간 정확하게 입력하고 지나가겠죠? 기다려보자. 빌리까지 왔어. 블로우피시? 어, 다들 카피바라를 입력하고 왔는데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야, 도와줘! 브로피시? 지나가지나? 오! 블로피시! 아, 이름 엄청 어렵네. 못 지나올 뻔했어, 저 못생긴 동물 때문에. 토끼는 간단하게 통과해주고, 이거 뭐지? 표범인가? 아닌가? 이 누구예요? 이것은 치타입니까? 맞을까? 오, 맞다. 오, 색깔이 변하는 얘는 도마뱀일까요? 이구아나라고 하기엔 살짝 달라. 눈이 달라서. 오, 맞다. 이건 어항에 자주 보이는 구피? 맞을까? 오, 맞다. 이건 틀릴 수 없지. 소! 얘는 원숭이라고 써도 될까? 원숭이 종류를 쓰진 않아도 되겠지? 오, 통과입니다. 동물도! 아까 블로피쉬인가? 그 물고기만 아니었으면 금세 통과했을 텐데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또 어디가 보지? 동물은 했고 이 로블록스 게임보단 음식을 해봐야겠어요. 배고프니까. 음식은 금세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피자! 이제 통과하면서도 기분 좋을 것 같다. 역시 다음은 치킨이군요. 어, 외식 순위 1순위 피자! 치킨! 어, 통과가 안 됐어. 빨리 냉큼 지나가야 되는구나. 다시! 치킨! 입력하고. 오우! 햄버거! 자, 맛있는 것만 나오잖아. 좋다. 이것도! 이건 라면인 건가? 역시 최애 간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떡볶이! 떡볶이도 너무 맛있지. 이것도 스테이크! 맞을까요? 맞았어! 초밥! 어, 제 식단을 돌려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나오잖아. 어, 이건 찌개 종류 같은데? 무슨 찌개일까요? 감자탕인가? 뭐지? 부대찌개? 햄은 안 보이는데? 일단 적어봅시다. 아무도 없으니까 부대찌개로 가볼게요. 왠지 김치 같기도 하고. 부대찌개? 맞을까요? 오, 아니다. 아니, 김치찌개 맞겠지? 김치찌개 라고 하기엔, 아, 몰라. 일단 김치찌개를 적어봅시다. 김치의 형상이야. 오, 맞았다. 이건? 아, 마라탕일까? 어, 친구인다. 썩 맛있게 생긴 비주얼은 아니었는데 음식들을 보니까 먹고 싶네요. 마라탕. 오, 오, 짜장면. 짜장면 안 먹은 지 오래됐다. 먹고 싶다. 아, 배고파. 짜장면 하고 뭐라도 챙겨 먹어야겠네. 안 되겠다. 오, 짜장면, 짜장면 다 되나보다. 여긴 탕, 탕후루.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였습니다. 어, 이건 카레일까요? 뭔가 의심스럽지만. 오, 카레 맞다. 그럼 탕수육. 어, 누가 소스를 부어놨어요. 저는 찍먹입니다. 오, 와플. 좋아, 좋아, 좋아. 아주 다양한 음식이 나오는군요. 이건 스파게티 라고 적으면 될까요? 오, 맞다. 이것은 국밥 이름을 적는 건 아니겠지? 그냥 국밥이라고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해장국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적지 않아도 괜찮겠죠? 국밥. 아까 국밥이라고 적고 지나간 것 같아. 오, 맞다, 맞다, 맞다. 이것은 핫도그. 핫도그도 맛있겠네. 명랑핫도그 먹고 싶다. 오, 아이스크림까지.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은 모두 나오는군요.
오, 김밥이다. 아, 김밥도 맛있지. 김밥. 어, 여긴, 아, 진짜 부대찌개다. 이거 누가 봐도 재료가 완벽한데요? 아까 김치찌개를 오해해서 미안해. 이건, 어떡하지? 딸기빙수라고 해야 될까요? 딸기가 가득 올려졌으니까. 딸기빙수. 안 돼. 그냥 빙수? 어, 맞네. 딸기빙수네. 요건 뭘까요? 치두부일까? 뭔가 먹을 수 없게 생겼죠. 진짜 치두부였네. 오, 통과입니다. 음식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러면 다음 게임은 어떤 걸 해볼까? 안 해본 거에서 찾아볼게요. 이제 덧셈뺄셈은 안 좋아할 것 같고, 타워 이름이나 나라? 나라에 도전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아, 무엇보다 당연히 로블록스 게임이 재밌지 않을까요? 요거 잘할 수 있을지. 생각보다 엄청 재밌네요. 로블록스 게임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